뭐 많은 원장님들께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사 채용과 해임 통보 네. 온라인으로 20분 만에 완료하기. 네, 이걸로 전국 보습 교육협의회 네. 네, 우리 진승용 회장님과 김삼수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강사 채용하고 해임 통보를 원래는 뭐 교육청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서류 챙겨서 네, 교육청 가서 하는 그럼 거죠. 교육청 가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네. 네. 좀 많은 원장님들이 어떻게 인터넷? 저도 인터넷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처럼 잘 모르시는 원장님들은 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가겠네요. 네, 네. 그렇죠. 아마 네. 교육청 직원분들도 자꾸 오니까 좀 보지 마라, 이걸로. 인터넷으로 하지 왜 하냐,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네. 유튜브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오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아니, 좀 오지 말라고. 유튜브 본인들도 보고. 귀찮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바쁜데.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학원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강사 채용은 채용 15일 이내 네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해임도 마찬가지고. 네네. 요걸 어길 시에는 이 부분을 어기면 벌점이 1차로 5점, 5점, 그 다음에 네. 2, 3차 10점, 15점, 네, 이렇게 부과가 되죠. 한세번 정도 안 하면 거의 30점까지 가네요. 네, 뭐그 정도 되나? 그렇죠. 네, 자, 뭐 그렇죠. 한두 명 안 넘으면 되죠.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진 않고요. 그렇죠. 한번 나오면 이제 한번 나오면 이제 다 인정하죠. 하죠. 근데 이 벌점이 네. 항목이 많아서 이제 이 벌점이 한 군데 걸리면 다른 데가 같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벌점이 2년이죠? 네, 2년 정도. 2년. 요즘에 1년으로 아, 줄었나? 몰라. 저도 1년 같아요, 1년. 네. 1년. 예전에 2년이었는데. 하나 걸리면 털면 두세 개 나오니까 이게 그쵸. 30. 그리고 다음에 또 걸리고, 네. 누적이에요. 또한 번. 예전엔 2년이 지나면 소멸이었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1년이 그래요? 된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31점 넘으면? 누적이 되기가 쉽죠. 아. 그래서 벌점은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으니까. 또한번 찍히면 또 계속 그런 오죠. 느낌이잖아요. 계속 오죠. 네. 블랙리스트 올려서 계속 오죠. 좋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누적이 돼서 어느 점수 이상 되면 큰 피해가 학원에 있나요? 31점 되면 네. 한 달간 아마 운영 정지로 알고 있어요. 한 달간. 한 달,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아, 또 바뀌었어요? 몇년 전에 바뀌었고, 네.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합니다. 네. 그거는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따다 것 보니 또 지역별로 같아요. 그러니까 안 또. 받아야 돼요. 네. 네, 안 받는 게 좋고, 네. 일주일 정지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네. 그거는 네,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은데.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가 이제 강사 채용 해임 통보를 교육청 왔다 갔다 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한번 온라인을 할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 나이스 학부모 나이스요. 나이스, 이게 네. 나이스가 사실은 이제 학부모도 쓰지만 학원 나이스도 있습니다. 아직 안 아, 해놨네. 그래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찾으면 네. 이렇게 떠요. 네. 그래서 학부모 서비스 나이스를 클릭하면 네. 이게 나옵니다. 아, 이거는 나이스만 뭐 들어가야 예, 되는데. 자녀분들 있는 사람은 학생 성적 다 줘야 되고, 그쵸. 그럼 저희는 여기 학원 민원 학원, 서비스 이게 네네.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 이제 서울시니까 서울시 교육청 클릭하고 네. 씁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가 위에 있는데 네. 위에서 학원 관련 민원 해서 학원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강사 채용과 해임 통보 요두개 가지고 확인하면 네. 됩니다. 네네. 채용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거는 회원 가입 안 하고 이렇게 똑같이 인증서 로그인 하면 됩니다. 여기 네. 인증서 아마 깔려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강사 채용과 해임 예. 통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 나이스로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로그인이 네.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네. 교육청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네. 예전에 저는 학원을 한 20년 했는데 네네. 이 차용 신청을 네. 10년도 더 전에 했어요. 그때는 교육청에 가서 처음에 쓰는 게 있었어요. 써서 나이스를 나는 전자로 온라인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걸 쓰고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승인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바로 될 수도 있지만 네. 안 된다면 최초에 한 번은 네. 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네.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이 이제 여기 두 개가 나와서 네. 요거 하나를 그냥 클릭해 보면 요 화면으로 바뀝니다. 강사 채용 등록해서 요거 항목을 입력을 해야 돼요. 다 입력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야 되고, 물론 성범죄자면 다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졸업증명서. 네. 근데 요새 사실 3학년 이상만 돼도 학원에서 근무할 수 있거든요. 2학년, 정확하게 2학년 2학년 끝. 마치면, 2학년만 마치면. 네. 근데 이제 4학기. 실업증을 꼭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아. 옛날에 재학증명서 같은 거 해오라 그랬는데 그건 안 되고, 네. 2학년까지 마쳤다는 실업증만 등록해서 내면 네.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실업증도 학점이
졸업학점의 반 정도 몇 학점 이상 이수가 된 게 표시가 돼요. 졸업학점이 여기서 60학점이라고 30학점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졸업을 보통 뭐 140학점이다 그러면 70학점 이상 이수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야 돼요. 69학점은 어떻게 돼요? 그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다. 네. 제가 저는 이제 강서거든요. 네네. 서울 강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2학년 수료 증명서 비슷한 걸 줘서 제가 제출을 했더니 네.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학점 이수가 된 걸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2학년을 마쳤어도 졸업학점의 반이 이수가 안 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졸업학점의 반.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 저희 같은 관할은 담당자마다 틀린데 옛날에 저희는 3학년 이상 재학 증명서 내도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담당자 바뀌니까 꼭 수료증을 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수료증이 대세다. 네, 네, 이런 걸로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강사분들 성함 쓰시고 네. 그다음에 주민번호 쓰시고 조회하면 이제 뭐 채용 가능한 나이다 이게 떠요. 그리고 전화번호 쓰고 이메일 쓰고 이게 사실 되게 좀 번거롭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소 또 선생님들 주소도 넣어야 되고 네. 학력 구분에는 여기 모든 보통 이제 전문대 이상 졸업해야지 등록되니까 전문대 이상 졸업 요거 쓰면 되고요. 네. 전공 쓰고요. 이제 네. 수학과 그렇죠. 졸업 증명서 영어영문학과 네. 강사 구분은 내국인 강사를 해야 돼요. 내국인 네. 네. 자격 구분은 여기도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전문대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네. 여기 중요합니다. 요거 네. 누르고 자격증 없으면 없음 네. 뭐 교원 자격증 있다고 쓰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없고 네. 채용 날짜를 이제 하게 돼 있어요. 네. 만약에 뭐 오늘 날짜 했다. 외국인 강사 코드 넣고 교수 과목이 뭐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쓰고 증빙 서류 제출 직접 안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등기표 말고 그냥 직접 방문으로 클릭하고 나서 그냥 그거는 뭘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대신에 비고에다가 아. 이메일로 보내겠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같고 어차피 이거는 이메일로 보내요. 맞아 이메일. 그리고 성문제 경력 없음. 네. 그리고 경찰서 어디서 우리가 아까 1탄에서 네. 했던 회신원 경찰서를 쓰면 되고요. 네. 저는 브링서 쓸게요. 그리고 아동학대 없음. 회신받은 날짜 뭐 언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떠요. 네. 성문제 조회가 채용일보다 이전에 해야 된다 이런 게 뜨니까 네. 당연히 전날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4월 5일에 채용했다 그러면은 뭐 4월 3일이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채용일 이전에 회신이 돼야 되니까 이게 날짜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성범죄가 앞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날짜에서 15일이 떨어지지 않은 날짜에 채용일이 돼야 되고 네. 그 이전에 네. 성범죄 조회일이 나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요 강사 등록을 할 때는 강사한테 미리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놓고 네. 주소도 알아야 되니까 네. 거기에다 이메일도 좀 써서 받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범죄 조회 회보서 성범죄 아동학대 네. 회보서 그것까지 받아서 두 개를 딱 펼쳐놓고 네. 하나 더 졸업증명서까지 펼쳐놓고 네. 그리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다가 막 또 찾아 맞아요. 그럼 또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런 그 노하우 네. 세 가지가 네. 세팅이 된 다음에 간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학교 뭐 경희대학교 네. 뭐 수학과 학위번호 네. 졸업증명 근데 막 수료증 한 사람들은 학위번호 이런 거 없으니까 네. 그냥 뭐 3학년 재학 아니면 2학년 이상 수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쓰면 돼서 이제 채용 등록을 누르면 예서 이거 이제 안 돼서 그런데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저 위에 채용일에는 네. 계약서상에 뭐 몇 월 며칠부터 며칠부터 한다. 그 계약서에 몇 월 며칠부터가 채용일인가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죠. 그러면 진짜로 와서 하고 나서 일하는 날짜. 아, 일하는 날짜가 아, 예를 들어서 계약서는 1일 날 했는데 7일부터 일하기 위해서 7일 날부터 채용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네. 많은 원장님들이 실제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와서 일하고 있는데 강사 등록 아직 안 했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날짜는 내가 신고하는 날짜 15일 이전으로 그냥 정하시고 네. 까먹지 않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의 여유는 준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15일 안에까지 해라. 그러니까 정석대로 해야 되지만 사실 그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우리도 정석대로 해야죠. 계약서하고 교육청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 노동부, 교육청, 네. 세무서 네. 다 따로 놀죠. 연계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교육청에 대한 거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이제 연락이 와요. 네. 그 교육청에서. 이제 그럼 뭐 이메일로 졸업증명서랑 성문제 조회 회신서를 보내달라. 네. 그래서 메일로 보내면 이제 끝나는 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확인하는 걸 어떻게 하나요? 확인은 아까 말했던 이제 채용 등록인데 네. 강사 해임 통보 들어가면 하루 네. 이틀 정도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해놔요. 그러면 우리 학원 등록된 선생님들 리스트가 쭉 뜨거든요. 네. 제가 살짝 한번 두 번째 거 보여줄게요. 여기서 이제
해임도 똑같고요. 네. 이렇게 넣으면 네. 여기 이제 등록된 사람들이 쫙 뜬 거예요. 네. 이제 거꾸로 이제 해임한 사람은 이제 여기다가 해임일 날짜를 적고 만약 네. 오늘 날짜 해임 사유 뭐 대부분 이직 뭐 이런 거 쓰고 퇴사 뭐 퇴사 그래서 해임 통보 이러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요 해임 통보하는 요 페이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이걸로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뭔가가 일이 처리가 안 돼서 네. 내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등록이 안 돼버린 거예요. 네. 교육청 직원들은 지도점검을 나올 때 이 나이스에 있는 명단을 들고 나와요. 네네. 그리고 우리 학원에 게시가 돼 있는 걸 확인을 같이 해요. 네. 근데 다르면 벌점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르면. 네. 그러니까 학원에서 의무 게시 사항에 강사 네. 게시가 있잖아요. 네네. 그 게시 사항하고 얘하고 안 맞아버리잖아요. 나는 김삼수라는 선생님을 분명히 신고를 해서 네. 여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슨 이유로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교육청에서는 등록이 안 돼버린 거예요. 오류가 뜨거나 아무튼 명단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얘기하다가 좀 지역퇴하다 보면 그치. 그냥 벌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 등록을 했고 서류 두 개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일주일 정도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 거 그 게시된 거하고 아니 제가 신고한 사람이 신고하고. 됐는지 그래서 그거랑 맞춰서 강사 게시를 해놔야 됩니다. 네. 안 됐으면 전화를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고 딱 됐다고 미치면 나와요. 네. 저희는 이제 임원이니까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언제 그렇죠. 어떻게 하냐고 막 성질나 죽겠다고. 원장님들이 벌점 맞았다고. 사실 공무원분들이 네. 이런 일 처리가 한번 진행이 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된 건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스트라이크 사인 나오면 되돌리기 힘들죠. 예. 그렇죠. 예.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강사 채용과 해임을 같이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해임은 쉽습니다. 네. 날짜만 클릭해서 네. 해임도 15일 이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야. 의외로 간단한데 지금도 제가 간혹가다 교육청 업무 처리하러 가면 강사 등록하러 오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나이스라면 아주 깔끔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조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2탄으로 연계돼서 같이 하시면 좋지 않겠나. 아마 처음 초보 원장님들은 또 모르실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교육청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강사 채용 네. 해고 해임 통보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다 신청할 수 있다. 네. 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줄 수 있는 글쎄요 뭐 오늘 네. 우리 부회장님 한마디 저희 하여튼 뭐 거예요. 좋은 컨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 전국 보습 교육 협의회 진승용 회장님과 김삼수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